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옷을 쳐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를 하고 있어서 설교 준비를 특별히 안 합니다. 19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오해가 없어요. 마음껏 해도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오신 분들이 그대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15분 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아빠 많이 불렀어요. 다운신드롬 둘째 딸이 아빠 아빠 그 가보면은 저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무슨 뜻일까 고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와이밥이야. 와이밥 흰쌀밥을 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제나서나 얘는 아빠야 아빠 와이밥.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오해를 해요. 많은 오해를 제가 이제 19년 전에 첫 목회에 이제 여기 와서 지방회를 갔어요. 저를 소개하라 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할 때 미국 교회 600교회 800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들 목사님이 아 지나간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오해를 하셨어. 근데 또 한 분은 또 그래요. 야, 그 고생스러운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 미국 교회 찬양 사역이 힘들다는 걸 어떻게 하시나 저분이. 근데 저는 힘들다는 얘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간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23교단 600개 800개 단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 영어도 못하지요. 음악은 해보지도 않았지요. 또 찬양사역이라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기도원 세우는 사역인 줄 알았어요.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사역을 부름받고 왔을 때 내가 사역 부름받았습니다 하니까 몬트리올 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네가 무슨 북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느냐? 순복음교회 광신자 이래가지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가집이 쫓겨나죠. 혼자가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하셨나? 난 할 사역이 없는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찬양으로 한 성경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도 일부 섰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 교회를 23교단 600개, 800개를 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가 부족하고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 웨슬리안 캐나다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고민을 상담했어요. 나는 이 사역이 적합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이걸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아일랜드에 그 선교사 부름을 받아서 이제 캐나다 목사님이 저 갔는데 아무 결과가 없더래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주는데 내가 가장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최근 모모 사역자가 그동안에 10년 넘게 모모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애써 왔는데 모모 소사이어티에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제 낙심을 하니까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라이프타임으로 보라 이거예요. 라이프타임으로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계획한 걸 일생을 통해서 이루니까 10년 동안 몽고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눈에 안 보여도 그 갖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생을 보내는 게 일생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왜 그러냐면 꼭 얘기하실 게 있어서 가지고 목이 마르신 거예요. 지금 밤새 그냥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뭘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목이 마르다 그러셨나 했더니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를 유튜브에 어느 뭐 미국 부흥사가 한국에 가서 뭐 집회를 자꾸 하라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한국교회 일부까지 재중인 목회자에 해당하는 제가 하나 제가 한 1년 전에 들었어요. 유튜브로. 중국계 미국 동사인데 목사들이 제가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 사역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95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두 번 주신 말씀이 있어요.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on your face, but never have any greed.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항상 돌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역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사역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사역이 되지 하나님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낙태는 살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송 이벤젤리스트, 콘서트 싱어가 교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콘서트 취소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사역이 무너지든 말든 순종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그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망하든 말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받아 사역을 하면 그건 하나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생존을 보호해 주세요. 영혼육의 생존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에서 제일 작은 목회 아마 총회에서 제일 작을 거예요. 총회를 안 가봐서 몰라요. 19년 동안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방에서 제일 작으니까 목회 오퍼가 많이 왔어요. 한 열몇 군데. 근데 제가 안 간 이유가 욕심이어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제가 감당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도가 없으면 감당도 못하고 또 인도가 없는 사명도 아닌 거 해봐야 하나님이 너가 네 사역했지 내 사역했냐 이러시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데 여기 처음에 왔을 때 19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영기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들하고 장기복을 입고 앉아있더래요. 언젠간 교회협의에 참여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는데 9년째 루이빌에서 김상환 목사를 만났는데 나를 전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라고 하니까 이제 미안해요. 목장 모임에 인도를 하셨어. 아니 전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몇 번 데려가시다가 교회협의회를 참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9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꾼 꿈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왔나? 근데 때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영진 목사님을 예전에 찬양사회 갈 때 지나가다가 두 목사님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목사님 댁에서도 머물고 친절을 많이 받았는데 인사를 못 드렸는데 9년 만에 인사를 들어가면서 만약에 두 목사님 믿을 것도 없이 나보고 교회협의회 참여하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참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한 10년 만에 여기 목회하러 온 지 10년 만에 주영기 목사님 교회 목사님들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 사명은 찬양사회 가러 다닐 때 계시를 많이 줬어요. 미국분들이 앞으로 말씀 들고 돌아다닌대요. 말씀 들고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19년 전에 오신 분들 그대로야. 그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음껏 말씀을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전에도 오해함이 없고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지금까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있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각자 사명이 분야가 다를 거예요. 자동차에 다 바퀴만 있고 뭐 다 핸들만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각자 부속품이 서로 협력을 할 때 자동차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역하려고 그러면 갈등하고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못 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언제 내 사역 이뤘냐? 네 사역 이뤘지? 그러면 그거 다 이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하시려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살려고 마신 게 아니에요. 요 말 하려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이 지역을 떠나실 때, 예, 그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내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멘. 네, 은혜가 되셔가지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모임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비를 내셨어. 회비도 잘 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기뻐하면서 서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김상훈 목사님이 요새 그 난민 사역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니까 어이구 기쁘기도 하면서 또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히 하시는데 난 너무 게을르지 않나. 원래 티칭이 게을러져요. 예? 신방할 일도 없고 뭐 전도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지런했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YMCA 가가지고 YMCA 가서 기도해요 제가. 현장으로요? 빈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요새 막 아침 저녁으로 YMCA 가가지고 김상환 목사님 레투지 사역에 불이 붙었다고 하니까 저는 또 제 사명에 불이 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말씀드리고 다닐 사명이지만 이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은 한인 영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난민이라든지 뭐 멕시칸이라든지 새 삼국이든지 미국 사람까지 통역만 쓰면 미국 사람까지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야 이거 저 같은 경우 야 이 성도 요 몇 분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나 그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19년 동안 정말 필요 다 채워주시고 예. 거기다가 또 평안과 기쁨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비결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욕심을 자꾸 극복하려고 애썼어요. 욕심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느라고 고생은 좀 되더라도 인내하면 고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몽고 사역도 때가 오면 역사하실 거고 김상환 목사 레프지 사역에 불이 붙듯이 여러분의 각자의 사명에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 하나님 맡긴 그 불붙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켄터키 하나 교회 협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또 음식이 또 비싸고 맛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소 또 좋은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며 즐기는 이 시간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개인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피로를 공급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